이곳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사찰인 화엄사로 삼국시대에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. 보통 사찰에서는 대웅전이 가장 큰 건물인데요. 화엄사는 대웅전 대각선 우측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전인 갑광전이 있습니다. 이 갑광전은 임진왜란 때 파괴된 이후 1702년 숙종 때 중건된 건물로 우리나라 불전으로는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합니다. 그 크기만큼이나 웅장하고 엄숙함이 느껴집니다. 갑광전 앞에는 엄청난 크기의 석당이 있는데요.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. 이 석당은 헌원왕 4년, 경문왕 13년 사이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.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석당의 구석구석에는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요. 불교가 연꽃에 두는 의미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화엄사의 중심 영역에 서 있는데요. 정면에는 대웅전, 좌측 대각선에는 갑광전, 그리고 지금 서 있는 뒤쪽에는 강당 역할을 하는 보재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보재루 좌측에는 종각이 있고 우측에는 북이 있는 운고루가 있어서 저녁 예불에 사용된다고 합니다. 화엄사 전형 예불의 한 부분인 벚꽃소리와 종소리를 감상하는 것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1분가량 편집되어 있는데요. 모든 잡념을 없애주는 이 소리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